요즘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대권 후보들을 띄우죠.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이낙연 대표, 뭐 이재명 지사 얘기들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려요. 저는 되게 솔직한 사람입니다. 제 눈에는 대권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추미애 장관이 공수처 설치되고 검찰 개혁하면 저는 추미애 장관 대권 나오라고 제가 저는 요구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보다 그래도 지금 외롭게 검찰과 싸우고 있는 추미애 장관 그 강단을 보면서 저는요, 진짜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 이뤄내고 그러는 순간 내년 1월, 2월 정도 온갖 저 총알을 맞고 그러면요, 저는 뭔가 국민을 위해서 해낸 게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표를 몰아주고 싶어요. 전 그래서 추미애 장관 검찰개혁 이뤄내고 윤석열 올해 안에 날려버리면 진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날리고 검찰 개혁하고 저 법무부에서 내려가는 돈들 다 개혁해갖고 추미애 장관 진짜 이뤄낸다 그러면 저런 사람 보상해줘야 돼요. 저는 추미애 장관 정말 검찰개혁만 누구도 그 어떤 대통령도 하기 힘들었던 추미애 장관이 어떤 이 검찰개혁 총알 맞으면서 이 검찰개혁 해난다 그러면요. 저 추미애 장관 응원할 거예요. 진짜.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제 눈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 또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 저를 공격할 수 있겠지만 저는 검찰개혁이 더 우선이에요. 검찰개혁이 돼야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고요. 우리 민주진영이 진짜 앞으로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남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오선 의원이 포기하고 아무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구세주 역할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맡아갖고 이렇게 검찰과 척지면서 추미애를 외롭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적어도 검찰개혁? 대한민국 단한 번도 해내지 못한 이 엄청난 개혁을 이룬다 그러면 전 추미애 장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김경수 지사도 정말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고 그러면 이낙연 대표도 좋고 이재명 지사도 좋고 추미애 장관도 좋고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도 좋고 이렇게 많은 후보군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후보 이외에 다른 후보 3명을 공격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꼭 우리가 반드시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외롭게 검찰과 싸우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나설 입장도 아니고요. 그쵸? 법무부 장관 손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제압하고 올해 안에 윤석열을 날리고 공수처가 출범되고 진짜로 검찰일 개혁이 일어나고 일선 검사들과 맞서 싸우고 저 쉬운 거 아니거든요. 가족을 털어놓는 검찰들 속법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문제로 엄청난 공격을 해대도 버티고 언론이 추미애를 다 공격해도 버티고 그 버티면서도 할 일을 탁탁탁탁 해놓고 저는 검찰 진짜 법무부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이거 웬만한 강단 없는 사람이면 못해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한다면 얼마나 또 공격합니까?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계속 김건희 씨, 윤석열 장모 사건 중앙지검에다 배당해갖고 추미애 아니면 지금 윤석열 처 김건희나 윤석열 장모 사건 어디 수사라도 했겠어요? 진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는데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감찰 지시 내려갖고 지금 특활비 조사하라고 시키고 윤석열 처 사건 다시 보라 그러고 옵티머스 다시 보라 그러고 장모 이런 법무장관 어디 있습니까? 자, 욕먹을 거 언론들과 맞짱 터서 엄청난 공격을 당할 거 알면서도 전 반드시 우리 추미애 장관님,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많은 대권 후보들이 점점점 검찰이 까고 언론이 깔수록 생각지도 않았던 대권 후보들이 점점점 나타난다. 꼭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여태까지 김경수 지사님이나 추미애 장관님, 그리고 조국 장관님, 이런 분들, 우리가 왜 대권 후보가 미래에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왜 했어요? 그만큼 그들이 겪은 고통과
그들이 겪은 정치적인 어떤 시련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같이 뭔가 보상해주고 싶어서 그게 우리 국민의 마음이거든요. 지지자들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윤석열 올해 안에 날리고 진짜 검찰 개혁하고 진짜 그러면 저는 대권 후보 나와도 자격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시대가 부르게 될것 같아요. 진짜. 검찰 개혁만 해놓으면 진짜 국민이 부르는 시대가 부르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